톨스토이가 1852년 카프카스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문학 잡지 현대인에 보낸 첫 작품 유년 시절을 읽은 당대 유명 작가 뚜르그네프는 톨스토이가 작가로서 재능이 있는 사람임을 곧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뚜르그네프는 현대인의 편집자인 네크라소프에게 편지를 보내 그는 재능 있는 작가요. 그에게 편지를 써서 계속 글을 쓰라고 하시오. 그가 만일 계속 글을 쓴다면 나는 그를 매우 환영하며 두 손 들어 반길 것이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855년 11월 톨스토이가 전쟁터였던 크림반도에서 연락장교로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파견되었을 때 뚜르그네프는 문단의 선배로서 그를 따뜻이 맞아주었습니다. 뚜르그네프 영지가 톨스토이의 여동생 마리아의 영지와 인접해 있다는 것도 두 사람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당시 문단의 선배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논쟁이라도 벌어지면은 상식 밖의 독특한 의견을 제시해 주위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문단의 한 선배는 톨스토이는 상대를 놀라게 하고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발한 의견을 내놓는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뚜르그네프는 톨스토이가 선배들을 예의 없이 거칠게 대하고 술과 여자와 트럼프에 빠져서 절도 없는 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못마땅해 했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같은 태도로 인해서 문단의 선배들과의 관계도 차츰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1856년 3월 제대를 신청했습니다. 제대는 11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톨스토이는 제대 두 달 후인 1857년 1월 처음으로 6개월간의 유럽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첫 유럽 여행 중 루체른에서 있었던 길거리 가수와 인색한 영국인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단편 루체른입니다. 야스나야 폴라냐 영지에 돌아와 영지 경영과 농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작은 학교를 열었던 톨스토이는 1860년 6월부터 다시 유럽 여행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교육 현장을 둘러본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유럽에서 요양 중인 맏형 니콜라이를 만나보고 남편을 잃은 여동생 마리아를 만나서 위로하기 위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아홉 달이나 걸린 긴 여행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배를 타고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그는 학자들을 만나보고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요양 중인 형 니콜라이를 만났는데 형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니콜라이에게 독일보다는 지중해 연안이 좋을 것이라고 권해서 니콜라이는 요양 장소를 프랑스의 이엘로 옮겼으나 그의 9월 막내 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막내 동생이란 톨스토이를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4년 전인 1860년 3월 결핵을 앓던 한 살 위의 셋째 형 드미트리를 잃은 데 이어서 카프카스에도 같이 갔었던 가장 의지해온 맏형 니콜라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에 보면은 레빈의 형이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격한 맏형과 셋째 형의 최후 장면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두 번째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인 1861년 5월 25일 스파스코예에 있는 뚜르그네프의 영지를 방문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그들의 친구인 시인 페트를 만나러 갔습니다. 페트의 집에서 뚜르그네프는 그의 사생아 딸의 교육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뚜르그네프는 딸의 가정교사인 영국 부인이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귀족 사회에서 사생아는 흔했지만은 사생아를 교육시키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사생아들은 대개 아버지 집에 하인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무렵 자신의 영지에 사는 농부의 아내인 악시냐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에게도 악시냐가 낳은 사생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생아 딸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뚜르그네프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빈정대는 듯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뚜르그네프는 톨스토이보다 10살이나 위고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었으나 톨스토이의 태도에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투르겐에프가 톨스토이를 때리려 들기까지 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투르겐에프에게 편지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결투를 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결투는 법으로 불허되고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결투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시인 푸시킨이 1837년에 장래가 촉망되던 20대 시인 레르몬토프가 1841년에 각각 결투로 사망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가 결투를 신청해 왔을 때 결투를 하지 않으려면 사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투르겐에프가 사과함으로써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단절되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톨스토이와 투르겐에프의 결투 신청까지 가게 된 언쟁에 대해서는 집주인인 시인 페트의 기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시인 페트의 집을 방문했다가 벌어진 당시의 일을 페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왔다. 나의 아내가 식탁 위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기다리면서 따로 앉아 있었다. 투르겐에프는 아내의 오른쪽에 앉고 톨스토이는 왼편에 앉았다. 투르겐에프가 딸의 교육에 대단히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아는 나의 아내가 따님의 가정교사인 영국 부인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투르겐에프는 그 영국 부인 가정교사를 한참 칭찬한 끝에 그 가정교사가 가난한 사람들의 헌옷을 모아서 해진대를 기워 임자에게 돌려주는 일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톨스토이가 불쑥 물었다. 그래 당신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투르겐에프가 대답했다. 그야 좋은 일이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실제 고생하는 사람들의 결핍에 접촉시키는 것이니까. 접촉이라고요? 톨스토이가 말했다. 호화로운 옷을 입은 따님이 가난뱅이의 누더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깁는다는 것은 진실이라기보다는 연극, 장난으로 보이는데요. 투르겐에프는 불끈 화가 났다. 자네는 내 딸 교육에 간섭하지 말게. 톨스토이도 소리가 높아졌다. 비단 따님을 가리켜서가 아니라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말을 못할 게 뭡니까? 페트의 이 기록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투르겐에프가 톨스토이를 때리려고 했고 그 뒤 톨스토이가 결투를 신청했을 정도면은 더 심한 말들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17년 후인 1878년 50살이 된 톨스토이는 그간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던 끝에 참외록 집필을 마음먹습니다. 참외록에 당초 붙여진 이름은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러면서 과거 한순간의 불화로 사이가 멀어진 투르겐에프와 화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톨스토이는 투르겐에프에게 화해를 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편지에서 우리 시대에 있는 단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과 저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라고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파리에 머물고 있던 투르겐에프는 톨스토이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투르겐에프는 그 2년 후인 1880년 초 야스나야 볼라냐의 톨스토이 영지를 방문해 이틀간 묵기도 했습니다. 이때 톨스토이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문학적 활동을 일체 중단한 채 각종 신학 서적과 복음서를 잔뜩 쌓아놓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젊은 시절 종교를 새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몇 가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톨스토이를 만나고 온 투르겐에프는 그 뒤 한 편지에서 톨스토이의 그 같은 모습에 다음과 같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집필을 그만둔 것입니다. 현대의 문학에 있어 그와 어깨를 겨룰 만한 작가는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취급하든 모든 것이 그의 펜에 걸리면 생기를 띠게 됩니다. 그의 창조력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전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급전직하 다른 분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말로 쓰인 성서와 복음서에 둘러싸여서 산처럼 쌓인 종이를 글자로 메우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종교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손에서 새로운 종교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두르그네프는 1883년 8월 6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해 6월 그는 병상에서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보내 문학의 세계로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친애하는 레프 니콜라이비치, 오랫동안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군요. 그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군요. 내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당신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신께 하고 싶은 진심에서 우러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레프 니콜라이비치, 이제는 문학 활동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이 러시아 땅의 위대한 작가입니다. 제발 제 부탁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톨스토이는 뚜르겐에프의 권유대로 문학의 길로 돌아왔으나 작품은 이전에 비해서 종교적 색채를 한층 짙게 띠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와 뚜르겐에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